자,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자, 송민우 선수가 멀리서 쏘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요. 아, 지체 없이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득점을 올려주는 송민우. 그렇습니다. 아니라면은 네. 특히 마크를 타이트한 마크를 통해서 지금 송민우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레그스로 한 차례 이후에 자, 옆으로 빠지는 스텝까지 정말 완벽했던 송민우 선수의 득점 장면. 하지만 높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앞쪽으로 송민우 빠른 스피드 송민우. 아, 송민우 선수죠. 스피드 뭐 정확도 다 갖춘 선수입니다. 네. 점수는 5점 차. 왼쪽 퀸샷 윤도국 직접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외람된 얘기지만 농구 선수들이 굉장히 몸이 좋지 않습니까? 네. 자, 황서진 퀸샷 역시 황서진이에요.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곧바로 또 한 번의 깔끔한 박주 아래 스크린 황서진 던집니다. 림방구 나온 공. 자, 리바운드 윤동욱. 자, 빠르게 가는데요. 빠르게 왼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성공합니다. 자,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점수는 다시 석점 차. 공에 대한 집념은 있었지만 라인 크로스였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아, 깔끔하네요. 저 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동 선수의 득점까지. 황서진 볼을 뺏겼습니다. 단독 찬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제는 한 점 차. 자, 이렇게 되면 몰라요. 3촌. 자, 김도윤 선수가 뭔가 마음처럼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 장면. 그렇죠. 네. 자, 미안하다고 또 어깨를 토닥여주는 이 정말 아름다운 이런. 자, 이런 장면들은 확실히 선수들의 집중력이 네, 송민우 선수 지금은 손으로 공만 쳤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오! 자, 멋진 득점을 보여줬던 문성원 드리블 돌파 멈춰놓고요. 황서진. 이 황서진 선수가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오늘 미들슛을 3개나 넣었습니다. 네. 자, 지금 첫 득점을 기분 좋게 올렸었거든요. 네. 자, 지금 다시 보실까요? 네. 자, 빠른 크로스오버. 자, 완벽한 앵클 브레이커의 모습을 보여줬던 황서진 선수입니다. 그렇죠. 오우. 완전히 벗겨냈네요. 네. 잘 됐고요. 네, 들어가지 김도윤의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오, 위험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웃 넘어죠. 몇번 위험이 있었고요. 스텝 밟으면서 윤동욱 엔드원!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금방 따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아직 시간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LG가 또 한 번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윤동욱 선수가 추가 자유투까지 넣어준다면 점수는 두 점 차가 되고요. 그렇죠. 근데 유소년 농구에서는 3점이 없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